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의 최장희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앞에 두 분이 다, 제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아, 괜찮죠? 강좌의 인연을 좀 말씀을 하고 시작하셔가지고, 저도 곰곰이 좀 찾아봤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광주 숭일고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또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요 정도. 그렇죠? 기말고사 아직까지 보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다 끝나셨죠? 대부분 학생이 아마 기말고사 끝나면서 대학은 역시 내신보다는 수능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우리 수학 여름방학 학습 법이 핵심 주제입니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첫 번째로 그 지난달에 치러졌죠. 우리 6월달 모의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이미 한 달이 넘게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이 분석하고 계실 거야. 그래서 핵심적인 거, 정말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이번에 그 수준별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과 달라진 걸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은 달라진 게 별로 없죠. 과거에도 이제 계열별 수능이다 그래서 가형과 나형이 있었기 때문에 가형이 B형으로 나형이 A형으로 바뀐 거 정도밖에 없는데, 다른 과목이 수준별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수학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준별의 느낌을 나도록 그렇게 지시가 떨어진 것 같아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정확한 개념 이해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B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B형에서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 분석해 놨습니다. 그 자료집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 베스트5에 30번, 29번, 28번, 27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관식 네 문제가 다 하나의 개념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 그 다음 개념을 또 통해서 또 한 번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고. 그게 올해 수능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 그래서 우리가 A형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방학 동안에 너무 어려운 문제만 고집하지 마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겨울방학부터 봤던 개념집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 어려운 문제만 풀다 보면 이 단원적인 흐름이 깨져. 그렇죠? 그리고 B형 같은 경우는 저게 새롭게 출제된 유형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내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 그래갖고, 보통 기출 문제집 보면 표기가 돼 있어. 그래서 내적 문제 해결 능력의 단계적 흐름을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야. 됐죠? 그리고 문항수도 줄었습니다. 우리 공통문항, AB형 공통문항이 7문제에서 5문제로 줄었다는 것도 수준별 수능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30번 문제가 과거에는 문이과 공통으로 가장 어려운 변별형 문제로, 보통 지수 로그 함수 쪽에서 점의 개수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올해 달라진 게 다르게 나왔어. 그래서 우리 A형은 기존의 출제 형식 그대로 따랐고, B형 같은 경우는 순수 이과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수능에서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B형 준비한 사람은 미적분 쪽을 잘 보셔야 될 거야. 됐죠? 그리고 이거 중요한 얘기야. 우리가 매년 출제를 하는,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이 바뀌거든. 물론 이제 출제관, 그 평가원 소속되어 있는 출제관은 그대로지만, 대학 교수라든지 학교 선생님들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유형 보이죠. 근데 출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각이 다를 텐데 문제 유형이 똑같아. 그럼 뭐야? 출제 매뉴얼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이 문제는 꼭 내주세요 하는 출제 매뉴얼이 있을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무한등비급수 도형활용 문제, 우리 학생들 알죠? 우리 프랙탈 구조 문제가 B형에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행렬의 성질판정, 기니디 문제라고 그러죠? 성질판정 문제가 A, B형 공통으로 출제되지 않았어. 그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보통 매뉴얼에 있었을 텐데 안 냈다는 거는 매뉴얼에서 빠졌을 확률이 있어. 그래서 9월달에 한번 보셔갖고 9월달에도 빠져있다면 올해 수능은 안 나올 게 확실합니다. 그거 챙겨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야. 됐죠? 다음.
이제 세트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EBS에서도 세트형 문제를 따로 대비하는 코너가 있을 정도로 좀 중요하게 달아져 왔는데 이제 까보니까 이게 세트형이라는 게 국어나 영어에서는 하나의 지문 갖고서 여러 문제를 내잖아. 근데 수학은 그런 게 없었는데 처음으로 하나의 그래프 갖고 이번에 A, B형 모두 그래프가 제시됐어. 수능에서도 그럴 거야. 하나의 그래프가 제시되고 문제 두 문제가 그 그래프를 주제로 해갖고 문제가 제시가 되는데 이번에 치러보셔서 알겠지만 두 문제가 다 다른 과목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A형 같은 경우는 한 문제는 우리 미통계에서 출제가 되고 한 문제는 수원에서 출제가 됐어. 그러면 문제 간의 연계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래프만 보고 푸는 것만 세트지 문제 간의 연계가 없기 때문에 일체 준비할 필요가 없어. 기존에 나왔던 형식이랑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선생님 학원에서 상담하다 보니까 이게 그 A형 같은 경우가 이제 세트형이 13번, 14번이었는데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13번이 있고 이 옆에 14번이 있었던 거야. 학생들 중에서 13을 열나게 풀어놓고 14번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만 봐도 이상한 거야. 조건을 못 잡아. 그래서 이거 틀린 애들이 생각보다 많았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렀는데 세팅이 안 나왔어. 아, 다 30문제 풀었는데 세팅이 없었어. 그러면 무조건 의심해봐야 돼. 무조건 세팅형 문제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아시면 되고. 아,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세팅형 문제는 따로 정리할 게 없다. 그죠? 기존의 출제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EBS 교재 연계율입니다. 요거는 EBS에서도 이번에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고, 그리고 평가원에서 워낙 또 70%를 출제하겠다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수학에서도 70%를 그대로 따라갔죠. 근데 EBS 자료를 좀 보면서 분석을 해봤더니, 한 15 문제는 어느 문제 집에나 있는 기본 문제였습니다. 아, 내 교재에도 있어. 그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보통,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축소, 확대, 변형, 자료나 상황을 활용하는 문제였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봤는데 그래프가 EBS랑 비슷해. 그래서 반가워서 풀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완전히 다른 문제야. 그죠? 오히려 더 당황이 되겠죠. 그래서 EBS를 어정쩡하게 한 번 정도 풀고 끝낼 것 같으면 안 보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수학에서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EBS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평가원에서 강조하는 하나의 문제집 정도, 물론 이제 개념 끝내고 기출 끝내고 한 여름 시기 정도에 한 번 정도 풀어볼 만한 문제집이다 정도로만 위상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히만 정리하고 오늘 핵심 주제야. 이제 두 번째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기적을 만든 여름방학 수준별 학습법이라고 잡아봤는데, 일단은 이번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렀기 때문에 평가원 모의고사의 등급을 끊어갖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카스트 제도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등급 끊는 건 미안한데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지도하다 보니까 우리 또 사랑한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제자들이 자신의 여름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인터뷰를 해줘갖고 그 영상을 담아왔어. 그래서 그거 보면서 들어보시고 선생님이 정리해주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인데 얼굴이 좀 달라져갖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쵸? 예뻐졌어요. 그 배효진이라는 학생인데 서울대 우리 영어 교육과를 이제 올해 들어간 학생인데 이 학생이 선생님이랑 상담 많이 했는데 워낙 불안해했어. 맨날 와서 울고 막 불안해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3월달에 80점에서 시작해갖고 수능에서 100점을 맞으면서 서울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개념 부분에 있어서 개념은 항상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혼자 공부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전달해 주시는 개념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갖고 정리가.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혼자 공부를 할 때는 문제풀이를 위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때는 일단은 제가 학기 중에 기출 문제집을 하나 사서 그거를 5번 정도 반복해서 풀면서 그걸 제가 체화시키고 또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거를 여름방학 때 같은 교재를 한 번 더 사서
그때 학기 중에 파악한 약점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한 번 더 빠르게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EBS 수능 완성 문제집을 풀면서도 그거를 기출이랑 연계시켜서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하면서 제가 감각을 익히고 또 속도나 실수를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수학 공부는 개념 복습, 그리고 문제풀이 실전 연습,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여름방학을 보냈습니다. 아, 이게 말을 좀 못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다 그래. 이렇게 카메라 들이밀면 잘하던 학생도 그나마 잘한다고 뽑은 건데도 좀 못하죠. 근데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자기가 한 얘기를 마지막에 정리해주고 있죠. 그죠? 그런 또 특징이 있어. 그래서 우리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얘기한 거 잘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그 일단 기출문제집을 1학기 동안에 5번을 봤다는 얘기를 했죠. 됐죠? 5번. 그만큼 기출문제 분석하는 건 중요한데 이 학생이 첫 번째로 여름방학 때 했던 게 뭐냐면 좀 넘겨주시죠. 자신이 공부한 기출문제집 거의 걸레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똑같은 문제집으로 다시 한번 샀습니다. 사갖고 걷다가 그동안 공부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어려웠던 거 체크를 해놨을 거 아니야. 그리고 중요하다는 거 체크되어 있는 것만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체크해갖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푸는 시간, 정확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기출분석과 상위권들한테 필요한 약점 체크를 동시에 했다는 얘기야. 이거 활용을 한번 해봐. 됐죠? 그럼 두 번째, 우리 개념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념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그래서 방학 동안도 많은 시간은 투자하지 말고 아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상위권 저 위에 보이죠? 6월 모평 2등급 이상 1등급까지 학생들한테 드린 말씀이야. 그죠? 다시 개념을 정독하는 시간을 갖는데 주에 한 3일 정도 잡아서 한 30분씩이라도 좋아. 아니면 짜투리 시간에 해도 되는데 자기가 공부했던 개념집을 다시 한번 정독하는 시간을 가져줘야 돼. 반드시.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 이 학생 같은 경우는 EBS 수능 완성을 풀었대. 방학 동안에. EBS 수능 완성을 풀었는데 풀면서 상위권 친구들은 분명히 수능에서 유사 문제가 있었는데라는 느낌이 들어. 그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여러 번 풀어봤기 때문에 알 거 아니야. 대충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걸 찾아갖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렸고 이렇게 유사 출제된 건 이렇게 풀렸다는 걸 비교를 했대. 그게 바로 유사 유형에 대한 대비죠. 근데 대부분 수능이 다 유사 유형이잖아. 되죠? 그렇게 유사 유형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방학 동안에 해주셔야 돼.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시간 관리도 하고 그리고 매주 자신의 약점 체크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행렬 공부하는 동안은 뒷파트가 또 약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전범위 학습의 효과도 보고해갖고 모의고사를 또 정리를 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죠? 이제 여기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중위권 학생들의 학습 전략인데 일단 6월 모평에서 3등급에서 4등급 그리고 이 학생은 34점에서 100점이 나오면서 고려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학생이 왜 상위권인데 고려대 갔는데 왜 여기 나오냐? 중위권이잖아. 이 학생의 학습 전략이 정확히 중위권이랑 맞아떨어진 전략이야. 그리고 이 학생은 하위권부터 상위권까지 다 1년 동안 겪었잖아. 그래서 한번 주목해서 말씀 한번 잘 들어봐. 네, 저는 3월부터 정리해왔던 개념서를 이용해서 여름방학 시기에는 그 개념서를 두세 차례 정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끝난 이후에는 기출문제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국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통하여 학습을 했는데 시험 때마다 제가 항상 틀렸던 문제들을 살펴보니까 단원통합형 문제가 항상 제가 틀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발췌하였고 나중에 그 부분만 제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을 어떻게 공략할까 살펴보니 단원통합형이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풀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고 나중에 그 과정들을 필요하다면 암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문제를 풀 때는 아무래도 숫자를 바꾼다든가 그 틀에 맞춰서 풀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받았던 점수를 비교해 볼 때 6월은 72점 그리고 9월달 92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또 약점이라고 평가되었던 단원통합형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실전에 대한 전략이었는데요. 총 풀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40분 동안
22 문제를 검토를 포함하여 풀었고 나머지 55분, 마킹 시간 5분을 제외한 그 55분 동안 7 문제와 8 문제를 차근차근히 한 문제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학생이 고대 총학생회장까지 이제 좀 출마해 보려고 노력하는 학생인데 말은 역시 못합니다. 아무튼 아 근데 이 학생은 군대를 다녀와서 늦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금 28살입니다. 노안이죠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학생이 군대를 제대를 왜 하게 됐냐면 군대에서 훈련 중에 추락 사고를 당해. 그래서 20여 미터에서 이제 굴러서 떨어졌는데 야, 이 학생이 그 태권도 선수를 하다 보니까 좀 몸이 좀 좋아갖고 나름대로 막판에 머리가 먼저 떨어진 걸 막기 위해서 팔을 뻗은 거야. 그죠? 그래서 팔뼈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을 준비하면서 절반은 병원에서 지냈어. 통원 치료 받으면서. 그죠? 그런데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도 50점에서 100점을 만들어낸 학생이야. 대단한 학생이죠. 됐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그 얘기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야. 바로 하나는 개념 공부해라. 그죠? 개념 공부. 근데 개념 공부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했던 개념서 갖고 계시죠? 그 혹시 상용요구 파트에 나오는 문제 유형 기억나? 어떤 문제 있는지? 기억이 안 날 거야. 예? 그죠? 그래서 개념서는 딱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내 개념서에 있는 건데? 개념서 32페이지에 2-1번 문제네? 아, 이 정도까지 힘든데 아무튼 그 정도로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방학 동안의 절반은 무조건 개념에 3, 4등급. 그죠? 그 나머지 절반은 기출. 딴 문제집 다 버려. EBS도 하지 마. 기출 문제만 아까 우리 첫 번째 학생이었던 배효진 학생처럼 5번 이상 정리할 그런 각오로서 기출 문제를 정리하세요. 알겠어? 특히나 기출 문제 중에서 2, 3점짜리는 되잖아. 솔직히. 그죠? 4점짜리 대부분 문제가 단계적인 해석을 해야지 풀리는 문제거든. 그래서 단계적인 훈련을 한 단계 짚어나가면서 발췌해서 연구를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이 학생이 갑자기 점수가 올라간 것도 그런 단계적 해석하는 훈련을 했거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특히 우리 6월 이후에 그 6월 평가 모의고사가 전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범위 있죠. 그래서 나중에 9월 달에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 보면 문과는 확률 통계가 약한 학생이야.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벡터모 공간도형이 약한 학생들은 오히려 점수가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방학 동안에 그 6월 모평 이후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위권이라고 잡아봤는데 5등급 2학 하위권처럼 생겼어? 아 근데 이 학생은 나랑 지금 2년째 공부해. 그래서 작년에 공부를 했고 올해 또 선생님이 근무하는 재수생 학원에서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재수생인 건 아니고 작년에 워낙 성적이 안 좋았어. 16점이었어. 그랬다가 수능에서 92점을 맞다 보니까 목표가 바뀌었어.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올해 상위권 대학을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과생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3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30문제 중에서 30개를 다 찍을 정도로 수학이 수준이 바닥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초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고요. 네. 그래서 항상 기본기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계속 개념서로 반복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여름방학 때는요, 개념서랑 딱 센수학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도 좀 놀랐던 게 9월달 평가에서 정확히 88점을 맞아가지고 네,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여름방학은 수학이 얼마나 기초가 중요한가를 네, 깨닫게 해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의 전략을 좀 분석을 해보면 개념 잡으라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개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출 문제집을 안 봤습니다. 유형집, 센수학, 개념원리 RPM, 해법 다문항 등의 유형집으로 공부를 한 학생이야. 그래서 유형집을 9월달까지 봤던 기억이 있어. 센수학이었어요, 이 학생은. 센수학을 한 4-5번은 돌렸던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실제로 88점을 읽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는 기출 문제집 안에 모든 정보가 있는 게 아니야. 센수학이 한 비단계 정도에 나오는 문제가
두 문제 이상이 결합돼서 만드는 게 우리 수능에서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됐죠? 그래서 유형집을 제대로 못 푸는 사람 절대로 다른 문제집 보지 마. 그래서 방학 동안에 우리 특히 5등급 이하 친구들은 센수학이라 그래서 좀 그러네. 뭐 대표 유형집인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TV에서 한번 나왔는데 어떤 친구가 센수학을 10번 본 거야. 그래서 100점이 나왔어. 수능 때가 10번 봤는데 근데 그때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이렇게 걔가 봤던 책이 그쵸 이렇게 그래서 센수학이 좀 좋은 책이구나 해서 근데 그때부터 좀 약간 권해드리는 건데 아무튼 센수학을 반복을 해라 반복해갖고 정리하시면 아마 9월달에 막바로 점수가 쑥 뛰어오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서 찾으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아마 선생님이 백날 여기 떠드는 것보다 아마 우리 학생들의 입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원에는 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여기 나와 있죠.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야. 기적을 만들고 읽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0점이 100점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시점이 여름방학이라는 거예요. 여름방학이 분명히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남은 기간 전략 잘 세우셔갖고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들도 꼭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